제가 약간 좀 처진 것 같아서 또 이제 신나는 곡이 빠질 수 없죠. 제가 이제 정말 대본대로 안 하고 그냥 마음 가는 대로 오늘은 성령님 계신 대로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이제 우리가 가장 잘 나가는 순간을 이렇게 얘기한 거 잠깐 내 니즈 시절? 근데 이제 제가 또래들한테 물었어요. 지금 혹시 니즈 시절이 언제야?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제 누구는 군대 가기 전이 니즈 시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누구는 좋은 직장에 다니는 이제 몸이 좀 좋아진 분들은 이렇게 하고 지금이 내 니즈다 이렇게 자신있게 선포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렇다면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. 이제 내 영혼이 가장 뜨겁게 타오르던 여러분의 니즈 시절은 언제인가요? 이제 곧 부흥의 때가 올 거라고 확신하고 설레었던 그 순간은 언제인가요? 아마 지금이라 대답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.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부흥을 꿈꾸던 그 시절, 처음 여름 시장에 나와서 선풍기 앞에 앉아서 이제 수다도 떨고 소감 한 장을 위해서 책상에서 성경과 씨름하던 그 마음에 이 순간을 걸어보길 소망합니다. 어릴 적 제가 좋아했던 만화의 대사가 있는데요. 언젠가 오늘을 떠올리며 그 시절 우리는 모두 선택받은 아이들과 같았다. 미소 지으며 동역자들과 부흥을 맞이하는 때가 반드시 우리에게 올 줄 믿습니다. 그 시절 수양회를 대표하는 신나는 곡들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.
많이 보시죠? 아시나요? 에어컨을 조금 네. 이게 저도 이제 성님께서 동행하시면 느껴지니 더 더워진 것 같습니다. 제자들도 많이 더웠겠네요. 제가 살면서 저희 아빠가 눈물을 흘리는 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. 그래서 어렸을 때는 아빠를 슈퍼맨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. 뭐든 뚝딱 만들고 또 나를 비행기 태워주고 또 나 대신 어른들한테 화도 내주고. 그런데 커가면서 이제 세상을 알게 되고 아빠가 영원하지 않고 우리는 남들보다 그 시절에 가난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. 하루는 내가 돈이 없으면 행복하지 않겠다 싶어서 거실로 나와서 아빠한테 얘기했습니다. 아빠, 누나랑 동생보다 나한테 아빠가 죽으면 유산을 더 주면 안 돼? 나한테 축복을 더 주기로 했잖아. 그랬더니 아버지가 난처해하시면서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. 저는 어린 마음에 울기 시작했습니다. 근데 그런데 그때 처음으로 이제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더라고요. 이후 제가 한 번은 이제 스트레스로 크게 히스테리를 부린 적도 있는데 그날 아버지께서 어릴 적 놓친 사랑이 있으니 이제는 무조건적으로 모세를 사랑해줘야겠다고 어머니께 얘기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.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는 등만 보이시는 것 같고 존재하기는 하냐고 왜 나에게 이것밖에 못 주냐고 갈 때 주님께서 옆에서 함께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그런 믿음입니다.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이 완악해져 실수하고 넘어졌을지라도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부르시며 안겨주시는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갑시다. 함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찬양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.